숙제가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그냥 대입에서 풀면은 이거 안 풀립니다. 막 열리거나 해도.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서. 그래서 이 문제는 힌트를 찾다 보면 숫자가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숨어있는 힌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힌트가 하나 부족해 보여서 어려운 문제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제곱을 해보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알 수가 있죠. 얘는 6이고 6 제곱하면 얘는 36이고요. 그 다음에 제곱은 10이니까 얘가 12가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식 하나 더 얻었다고 해서 얘 가지고 저 3승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 10이랑 여기 12가 같다라는 데 대해서 착안을 해보면 둘이가 같죠?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는 사실이죠. 그럼 여기를 2분의 1하고 2를 안으로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? 그냥 2를 곱한다라고 생각할게요. 그러면 얘는 a-b의 제곱, b-c의 제곱, c-a의 제곱은 0이다로 바뀌죠. 그러면 제곱이 0이니까 ab 같고요, bc 같고요, ca가 같죠. 합이 6이니까 나 같은 거 3개 더해서 6 나왔으니까 얘들은 2가 되는 거고, 그러면 3승 쉽게 구할 수 있죠. A 3승, B 3승, 8, 8, 8, 다음에 24죠. 그래서 A 3승, B의 3승, C의 3승은 2의 3승, 2의 3승, 2의 3승이니까 24가 되겠다.